고공입니다. 오늘은 수입산 냉동 삼겹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브랜드는 박스에 웰본포구라고 적혀 있고요. 거래 명사표에 보면은 웨스포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산지는 네덜란드산이고요. 한 박스에 19kg 정도 되고요. 네판 들어 있고 한 판에 5kg 정도 됩니다. 수입 냉동 삼겹살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닌데요. 비슷한 가격대 제품을 스펙을 비교해 보려고 여러 가지를 돌아가면서 써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스를 개봉해서 고기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돌뼈랑 뼈가 잘 제거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따가 한번 단면을 잘라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구울 때는 역한 냄새는 안 나네요. 근데 보통 삼겹살을 구우면은 기름기가 쭉 올라오면서 반들반들해지는데요. 이건 되게 말라 보입니다. 말라 보인다는 거는 나중에 먹어봤을 때좀 퍽퍽하다, 질기다, 그런 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정확한 건 시식 후에 알수 있겠죠. 한번 먹어볼게요. 그렇게 맛있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렇게 맛없다는 생각도 안 드네요. 그냥 중간? 그렇게 크게 나쁘지도 않고. 쏘쏘입니다, 여러분. 한판 양쪽 짜투리 가지고 그 브랜드를 평가하긴 좀 그런데요. 이번 판에서는 조금 중간? 중간보다 못하다? 그런 느낌을 받네요. 다음 판이나 다시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